예약한 경기자 정보 어디서요? 아, 네. 아, 요거예요? 네. 저희 시티 예약하고, 네, 커넥티그는 경기자 정보 전문 브랜드고요. 독일 브랜드라서. 아, 독일이에요? 네네. 제품이 좀 디테일이 잘 만들어져 있고, 견고하기로. 그래서 유명한 제품입니다. 듄 시티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접어서 차에 싣고 다른데 여행 갈 때 또 여행지에서 사용하실 수 있어서 접이식이라는 장점이 크게 있어요. 듄 시티 모델은 모터와 배터리가 대용량 모터랑 또 토크가 강력한 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장점이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14A 500W시야. 엄청 큰 거죠? 네. 전기자전거 중에서는 대용량이고요. 네. 그리고 모터도 350W, 56톤 모터이기 때문에 언더 올라갈 때 토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우, 그 중량도 크고. 구동계는 이제 변속기는 뭐죠? 네. 시모노 제품 사용하고요. 또 아세라 제품. 전기자전거는 뭐 변속기가 크게 돼야 되나 있죠? 네. 네. 허브모터 사이 전기자전거는 변속을 크게. 그리고 이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라고 있다고 했는데 파스 방식과 네. 그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듄 시티는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자전거 도로 진입할 수 있는 파스 방식 타입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도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법적으로는 원동기로 구분되어지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로틀이 있고 최고 속도가 네. 시속 35km 정도까지 나는 이 모델은 지금 스피드 타입이라고 원동기로 제품이고요. 스로틀이 없고 속도가 25km로 제한돼 있는 버전은 네. 전기자전거 버전이라서 그러면 제가 파스 방식으로 하면 이제 자전거 도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공도에서는 스트로크로 놓고 네네. 달릴 수 있고 최고 시속은 몇 가지? 이 제품은 최고 시속 35. 35요? 네. 와, 35면 엄청 빠른 건데 자전거로 대단합니다. 자전거 무슨 통평을 하신다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어떤 자전거인가요? 듄 시티는 이제 외관이 컴팩트하게 잘 나오고 약간 모던하죠? 네. 도시에서 타기에는 딱 맞는 디자인이고 어반용으로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접이식이라서 네. 걷고 추워하시기에도 여행에 그렇죠. 가서 추워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동성이 좋고요. 네, 접이식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나 모터 와트수가 높은 스펙이기 때문에 요거 배터리 완충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4시간 정도 되시면 완충되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경찰제고 네, 그리고 사은품 같은 거 많이 챙겨주시네요. 아, 그런 것도 없고 경찰제 네, 워낙 저희는, 네, 프리미엄 네, 브랜드이고 저희는 딱 경찰제 네, 경찰제 네, 할인 네, 할인 없고 네, 사은품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네. 그냥 프리미엄 바이크가 타고 싶으면 오십시오.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배터리가 장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네, 돌리면 배터리가 분리가 되시는데요. 배터리는 이제 슬라이드로 빼실 수 있어요. 그냥 슬라이드 밀어서 네네 밀어서 이쪽으로 여기 충전 포트예요. 여기 이쪽으로 충전하시면은 무게가 좀 뭐, 네 2kg 가령 무게 네네 조그만하네 네네 한 4시간 정도면 4시간이면 완성 주행하실 때는 슬라이드로 네. 꼭 껴주시고 잠가놓고 다시 네. 반드시 열쇠를 네. 잠가서 살짝 소리는 몇 개까지 네 끝까지 밀어주신 밀어서. 다음에 열쇠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 제일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제 달리다가 배터리가 방전돼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냥 일반 자전거처럼 그렇죠. 일반 자전거. 일반 자전거가 되는 거죠? 네네. 배터리가 조금 무거운 일반 자전거. 조금 무거운 무게가 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시고 그거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서로 안 해드려도 될까요? 그거 뭐 어려워요? 아니 몇 번 해보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네. 폴딩 하는 건 좌석을 끌어다가 순서대로 해요 한번 네네 앞에 좌석 끌어다가 뒤 좌석에다 붙이시는 건데 아 좌석이에요? 네 서로 좌석이고요 각 붙어요? 그럼? 네 붙어요
페달이 배터리 쪽에 있으면 접이 간섭 생기기 때문에 페달을 좀 허공 쪽으로 두시고 네. 페달도 접으실 수 있어요. 나머지 손가락 페달 안에 두고 엄지로 뒤로 밀어서 꺾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주행하실 때는 껴주시면 돼요. 네. 꺾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으실 때 네. 레버를 이중으로 돼 있어요. 레버 들어서 네, 들어서 꺾어 해주시고 킥스탠드를 들고요. 아, 스탠드도 네네. 있어요. 배터리 이거든요. 네. 여기 잡고 네. 위에 좌석을 안전해 있다. 와 네. 좋네요. 다음에 네 그대로 놓으시면 밑에 컨트롤러 박스가 받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1차로 지금 접힌 거고요. 이렇게 네. 받쳐집니다. 그다음에 핸들도 한 번 더 접으실 수 있어요. 네, 아까 핸들, 똑같이 네 핸들 클램프 풀리지 말라고 이중으로 돼 있고 이거 분리해 주신 다음에 클램프 분리하시고 자연스럽게 핸들 방향 놓으시면 네, 이게 다 접. 이렇게 잡는 거. 네네. 차에 실으실 때는 아니 따로 없어요. 이렇게 들면 돼요? 네. 무게 중심점이 이 배터리 위에 있는 여기나 이쪽. 네. 시스테이예요. 그래서 이쪽하고 프레임하고 같이 잡아서 그렇게 들어서? 네 이제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돼요. 올리시고 다시 푸시는 거는 역순. 역순으로 네. 반대로 해주시고 펴주시고 네. 꼭 폼 여 풀리지 말라고 네, 풀리지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로 약간 분리해서 자전거 껴주시고 킥스탠드 내려주시고 네. 하신 다음에 정착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